들어가고 있었잖아. 계속 말하는 줄. 가방이 뭐 챙겼어요? 가방이요? 네. 국가 대표 하면 소금만 챙기라는 말이 있는데 챙길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글러브라든지 가서 이제 할 휴밍이랑 사고 챙겼습니다.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타는 거 아니에요? 네? 비행기 신발 벗고 타시는 거 아니에요? 신발 벗고 탄다고요? 네, 비행기 신발 벗고 타야 돼요. 그럼 비행기 그때 탈 때 신발 안 벗었는데? 아, 이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. 내가 뭐가 진실이에요? 벗고 타야 돼요. 진짜로요? 네. 근데 저 그때 탔을 때 안 벗었는데. 아, 그 승무원들이 힘드셔서 그랬었대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닌데. 이거는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이 와 있었는데 도쿄올림픽 이제 가져갈 증명사진을 내라길래 그때가 한 8시쯤이었나? 아빠 차 타고 이제 증명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풍암지구 쪽이었나? 네, 그쪽에 한 3층쯤 되는 이제 사진관 들어가서 그냥 막 찍었습니다. 바로 그냥 생각 없었어요. 그냥 빨리 가서 찍어야겠다 했어요. 늦으면 안 되니까. 그때 겨울이었는데 겨울이어서 좀 피부도 좀 더 하얗게 난 것 같고 시즌 시작하기 전이죠. 네.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의리야 오늘은 너도 눌러 이러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. 오! 8.0 겨울이었는데 웃긴데요 이거? 어떤... 네? 제 댓글이요. 의리야 너는 오른손으로 눌러 이러시는데 이거 생중계예요? 이거 800만원 아니고 이거 하트는 제가 이거 이렇게 많이 누를 수도 있으니까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좀 재활 운동 하신다는 겸해서 이제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영상이 나가고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서 그중에 좋은 세레머니가 있으면 가서도 적응 잘하고 제 그거 다 던지고 후회 없이 오겠습니다. 올림픽 브레이크는 갓TV와 함께.